2017년부터는 저희 재단이 조그맣게 아담한 사무실을 또 마련하고 독립적으로 이리 또 운영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쁜 소식과 함께 오늘 AWE 재단이 새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종갑 이사장은 두 명의 복지 전문가를 영입하고 재단의 사업 및 서비스 분야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울종합복지관의 이민서비스 코디네이터였던 정상선 씨가 재단의 디렉터를 맡아 동분야의 이민 관련 서비스를 총괄합니다. 제가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모든 서류들을 서류 작성을 해드리고 또 모든 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번역이나 서류 대행, 수속, 공정 모든 과정을 제가 이와 함께 한국 민원 서류, 미국 법정 서류에 대한 도움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정숙 부디렉터의 주 분야는 노인 복지와 공공 혜택입니다. 소셜 시큐리티에 관한, 그러니까 소셜 업무에 관한 관련된 업무들, 그리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그리고 노인 아파트 신청, 그리고 이제 RTA 프리 라이드 서비스,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어린들에 관한 일들은 AWE 재단의 상담은 무료지만 이민 관련 신청 대행과 같은 서비스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004년에 설립된 AWE 재단은 김종갑 이사장 가족이 대표로 있는 8개 회사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기업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기여하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실버 산업에 손을 대가지고 그래도 보람을 갖게 됐고 또 어느 정도 기반도 가지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이런 커뮤니티에 좀 좋은 일을 하는 이런 일인 단체가 있어야 되겠다. 고민 끝에 제가 이런 AWE라는 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AWE 재단은 기존의 장학 사업을 확대할 뜻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